한밤에 야산에서 투견 도박을 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잔인한 투견 도박에 한방을 걸기 위해 전국에서 수십여 명이 몰렸습니다. 강진홍 기자입니다. 한밤중 투견장에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달아나는 도박꾼과 쫓는 형사들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투견에 나선 개는 겁먹은 듯 큰 눈만 껌뻑거립니다. 투견이 이루어진 곳은 서산 해미의 한 야산. 사용되지 않는 창고에서 투견꾼들은 링을 만들고 서로 편을 갈라 한 판에 30만 원의 돈을 거는 등 수천만 원대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간밤 투견의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 카페 뒤에는 투견이 흘린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선명해 보입니다. 싸움에 동원됐던 피플테리어는 아직도 흥분한 채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고 철창에 갇힌 개는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어젯밤 붙잡힌 도박꾼은 모두 55명. 인적이 없는 서산의 야산을 찾아 전국에서 몰렸습니다. 특히 투견장 주변에서는 도박꾼들이 몰고 온 차량이 50대 넘게 발견돼 도주자를 포함해 실제 100여 명이 참여한 걸로 보입니다. 투견하는데 구경이나 가자고 그래요. 그러다고요. 저도 좀 막 보고 싶잖아요. 싸우는 거 뭐 개싸느라고 하길래 데려왔지요. 그래서. 도박꾼들은 직접 개를 키우며 투견을 주최하는 한편 모집책과 심판, 딜러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투견은 특성상 전국 도박꾼들이 몰려 고액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찰은 도박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수사를 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찰은 38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투견 13마리를 압수해 보호기관에 위탁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